9월 11일 수요일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로 자막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뭔지 아시겠죠? 미국 대선 토론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앵커브리핑은 미국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 두 후보의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두 후보의 현재 지지율을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지난 8일 날, 현재 시간 8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9일 날 나온 거죠. 내용을 좀 보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러스트벨트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보시면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서 1%에서 최대 2%포인트 정도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오차범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해리스가 확실하게 우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는 초박빙, 이런 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해리스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각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내용을 다음 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리스에 대해서는 중산층 이익을 우선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트럼프에 비해서는 인지적이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 바이든 때에 비하면 거꾸로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유색인종들, 유권자들이 조금 더 지지율이 높다라는 측면이 이제 해리스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는 경제나 인플레 안정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지지자들이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지층을 보면 아무래도 이 고졸 이하 핵인이 아니라 백인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백인 유권자들. 좀 더 지지율이 높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은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백중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쪽 시장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해리스 수혜 업종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뭐 IRA, 칩스법 등이 바이든 정책을 유지, 뭐 강화.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러닝메이트인 이 부통령 후보까지 더 재생에너지 쪽에 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헬스케어,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확대. 이건 결국은 이제 중산층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높이겠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우리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걸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좀 나온 그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요 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긴 한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이제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 나온 자료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민주당이 재집권했을 때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보여드려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철강, 화학, 뭐 바이오 방위산업, 즉 방산까지 지금의 어떤 정책들이 유지가 될 거로 보기 때문에 크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나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숫자 3, 4 이렇게 돼 있는 게 뒤로 가면, 그러니까 3, 4, 5, 큰 숫자로 가면은 우리 쪽한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고 1, 2로 가면은 우리 쪽한테 부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재집권했을 때는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진 않다. 바이오나 자동차 쪽은 오히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수혜 업종, 방산, 화석에너지,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산업연구원에서 트럼프의 재선 시에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습니다. 가장 크게 좀 위축될 거로 보이는 게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철강도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각자 도생 상황이 될 거라 각국이 이제 군사비 증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K무기 수출, K방산 쪽에 무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한미군 주둔비 이 부분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런 건 또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일자들이 많죠. 1이나 2라는 숫자들이 많죠. 우리한테 조금 여러 가지로 교육 조건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인데요. 누가 되든 수혜 업종이 있습니다, 당연히.
크게 보면 전력 인프라, 조선, 방산, 제약 바이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계속해서 전력이 관련된 뭐 송배 전망부터 시작해서 원전이라든가 이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또 하나가 이 대중 견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하원에서 통과했던 이 생물보안법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생물보안법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나 양자기술, AI 같은 이런 첨단 기술 쪽도 그렇고 태양광이나 2차전지 같은 이런 신재생 쪽도 그렇고 누가 되든 간에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반사 이익으로 올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염두에 둘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 생물보안법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100% 우리 기업들한테 수혜로 올 것이다, 반사에 올 것이다라고 너무 속단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인도 쪽이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CDMO 시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CDMO 기업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한 30%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100% 낙관할 수만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들은 확실하게 우리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것만큼도 분명하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